날이 추워지면서 온수매트나 전기 장판 등 난방기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화재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좁은 방 내부가 온통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지난 주말 오전 11시쯤 관악구 한 다가구 주택 반지하 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10여 분 만에 불길이 잡혔지만 집안에 있던 57살 김모 씨가 끝내 숨졌습니다. 앞서 새벽 4시쯤에는 송파구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거주자 30여 명이 대피했는데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방안 책상 위에 둔 온열기가 침대 위로 떨어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연평균 화재 6,263건 가운데 겨울철 화재는 2,025건으로 32.3%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이 부주의로 인한 화재였던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 전기장판 등 난방기를 사용하면서 화재 위험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콘센트 과열로 인한 화재가 많기 때문에 외출할 경우 콘센트 확인은 필수. 여러 개의 플러그를 한꺼번에 오랫동안 꽂아두는 것도 금물입니다. 대형 화재로 번질 경우에 대비해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나 지하 상가 계단과 복도 등 화재 취약 지역에 마련된 보이는 소화기 위치를 확인해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보이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화재 발생 시에 주민 누구나 다 마음 편안히 사용하시고 단 주민들이 다치지 않게 인명피해, 재산피해 안 나게 설치한 거니까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비상구나 소화전 앞에 적재물은 없는지, 방화시설은 잘 작동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관계인들이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유지관리를 참 잘하시면서 써야 되고요. 화재 예방적인 측면에서 점화온과 가연물이 만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후 노력으로 사전에 미비됐던 것들을 보완을 해나가셔야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거고. 한편 소방당국은 법으로 의무화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HC 뉴스 김민욱입니다.